식인데 뭐 입고하지? 아, 양복들은 다 오래된 것들이라 이거 양복 하나 사야 되겠네. 홈쇼핑에서 그냥. 아, 뭐야 왜 이렇게 빠지지 자꾸? 네, 경조사 많고요.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. 아무래도 결혼식이 많죠. 남들 행복한 거 보면 씁쓸하죠. 네,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, 아, 내가 때를 놓쳤나, 혼자 살아야 되나.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아유, 부자를 얼마야 되는 거야? 일단 뭐, 요즘 다 10만 원씩. 10만 원씩 하니까.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가? 10만 원? 10만 원 되겠지?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아, 예. 그래. 팬이에요. 그래. 아, 예. 원래 팬이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네가 나보다 먼저 간 줄이야. 고마워요. 어, 신랑 쪽 맞죠? 네. 네. 나 혼자 산다. 야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굉장히 수상해지는 곡인데요. 미션을 하나 있습니다. 노래하다 가면서 내 사랑하라는 단어가 나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애정을 해야죠. 그런 거 시키지 마. 친구를 두리번거리는 거는 뭐 우리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에서 또 만나서 결혼한 사촌 여동생도 있고 해서 그날 신부님이 굉장히 이뻤어요. 그래서 한번 살짝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끼리끼리 놓으시니까 밝은 표정이 안 나와요. 아, 마시고 먹어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좋은 소식 들어야 될 텐데. 나는 어느 세월에? 그러니까 나 작년에 그때 가신다고 가실 거라고 막 그러게. 늘 마음만 그 애마다. 다음에 봬요. 네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제목인지. 네.
이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제목은 없어요. 제목 없어요? 그냥 설명한 거죠? 네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못 뛴 게 뛰는구나? 알아.